배달을 높여. 고려 정체 이야기했고요. 네. 고려 초기하고 고려 제도 전체 다 볼 겁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센스를 발휘해봅시다. 지금 여섯 명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명을 기억할 것 같니? 세 명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고려는 왕들을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플러스 알파 옵션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아야 될 왕들은 일단 네 명이다라고 준비했고요. 그 중에 세 명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초기의 왕들이 뭔가 하는 게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중간 이후에 왕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막판에 이제 한 명 정도 더 나오게 됩니다. 공민왕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정도 외에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주시면 좋고 라는 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요 세 명의 왕들이 고려 초반에 틀을 잡는 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테마를 잡아볼까요? 태조는 뭘 했을까? 세웠습니다. 건국했어요. 건국을 했는데 말이죠. 뭔가를 많이 해야 돼요. 나라 지금 당장 틀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새로운 나라의 왕이다. 너희들은 닥치고 나한테 물꼬를 지어다. 내 말은 들으면 다 죽여버린다. 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힘듭니다. 자, 태조는 우리가 컨셉을 어떻게 잡았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감싸놨던 남자죠. 그리고 지방호족들도 전부 다 사랑으로 감싸놨던 남자입니다. 즉, 지방호족들을 밟아서 세력을 갖다가 짓누르고서 자기 왕이 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호족들이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있고 걔들한테 내가 하니까 다치고 무릎 꿇어라라고 하면은 그 지방호족들이 우리가 왜? 야! 사랑하세요 왜? 라고 하면서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호족들 어떻게 관리는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찍어 누를 수는 없습니다. 뭔가 그래서 애매하게 통제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앙에서 지방 통제할 때 지방관을 임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방관을 임명하는 방법 두 가지. 처음에 하나,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방법과 두 번째,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네가 이번에 책임져라 라고 임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태조는 어느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후자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인정을 하고 야! 네가 알아서 다스려. 반란만 일으키지 마. 이런 식의 제도들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조는 건국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잠시 후 정리하겠고요. 일단 두 아저씨 보시게 되면요. 광종은 닥치고 왕권 강화입니다. 초반에 이런 것들 꼭 필요합니다. 조선도 그럴 겁니다. 왕권 강화하고요. 왕권 강화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할까? 제도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완성시켰던 것이 완성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면도 있으니까 정비라고 해줄까요? 이것이 성종 되겠습니다. 사실 성종이란 이름이 그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왕들 이름, 황제들 이름 이제 끝나고 죽은 다음에 붙여주게 되는데 성종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완성시켰다라고 해서 성종입니다. 조선시대도 성종이 있죠? 성종이 굉장히 흔한 명칭이기도 해요. 뭔가 제도 잘 정비하면 성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성종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법전이 경국대전 완성시켰다라고 해서 성종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에도 성종은 존재합니다. 성종 베트남식을 읽으면 재밌게 읽어요. 성을 갖다가 타인이라고 읽고요. 베트남으로. 그리고 이제 종자를 갖다가 똥이라고 했습니다. 합치면 뭐가 될까? 타인동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 시간에 배우게 되면 구경할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조 보시게 되면요. 첫째는 인생안정입니다. 나라를 세웠으니까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좋아할 수 있게, 반겨서 맞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 특히 백성들은 지금 후삼국 시대에 여러 혼란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지쳐있습니다. 전쟁에 많이 동원되기도 했었고 지방호족들이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바람에 배고픔을 겪기도 했던 것이 이 당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세금은 2번 이상 거두지 마. 민생안정책은 이걸로도 충분해요.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세금은 왜 10분의 1이냐? 계속해서 10분의 1이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전에도 세금은 10분의 1 거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참고서만 알아두세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을 10분의 1 이상 거두면 올바른 임금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 남들 암시에 걸린 듯이 세금은 10분의 1만 걷습니다. 그래서 민생안정하고요. 두 번째, 나라의 방향을 갖습니다. 고구려 계승입니다.
나라 이름 고려에서도 올 수 있듯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구려 계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북진 정책 들어갑니다. 열심히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에 누가 있을까? 보란과 일부 여진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펼쳐서 영토 확장을 하게 되고요. 그 영토 확장의 결과가 나옵니다. 고려 초기의 국경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천강에서 영흥강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경선을 갖다가 어떤 강부터 어떤 강까지다라고 얘기하는 게 딱 세 번 나옵니다. 우리 이미 두 번째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봤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초기 신라의 국경선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까먹었지. 그래! 다음 나왔다. 대동강. 대동강부터 시작해서 어디였게? 원산만까지 갑니다. 자, 이게 신라 통일 이후의 국경선이었고요. 지금 얘기 나온 게 이제 청천강에서 영흥강 고려 초입니다. 다른 때도 국경선 따로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 더 추가됩니다. 조선 세종대. 거기는 어디게? 역시 강 시리즈예요. 압록강부터 시작해서 백두산을 경계로 해서 최종적으로 동쪽에 무슨 강? 두만강까지. 여기까지가 조선 세종 때.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 경계선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 세 개 있습니다. 결국은 통일신라 때 한참 쫓아들었죠. 얘가 최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보시게 되면 강 이름들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이 정도 강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근처에 한강, 그리고 평양 근처에 있는 게 태동강,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국경선에 있는 게 압록강, 그리고 사이에 애매하게 있는 게 청천강이었죠. 하나만 더 기억해 볼까요? 청천강의 삼국시대 이름은 뭐였을까요? 을지군덕 아저씨가 살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선 세 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고려 해당되는 건 이 노란색 하나지만은 일단 참고 삼아서 헷갈리지만 하고 기억을 해 줍시다. 사실 대동강하고 청천강 주로 사실은 거기에요. 기억해 줍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북진 정책을 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개발합니다. 고구려를 계승하기 위한 의지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옛날 고구려 수도에 어디였니? 거기 고구려 수도. 나중에 장수항이 아래쪽으로 내려서 여기 자리 잡았죠. 평양이에요. 삼국통일할 때 그래서 평양도 제대로 못 먹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래서 평양을 서쪽의 수도라는 이름으로 서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서쪽의 서울경 수도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제2도시로 발전시키게 되고 여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왕이 1년에 100일 이상 머무르게 한다든지 왕이 머무르게 되면 그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국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경을 중시하면서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구려 계승 기지는 외교관계에서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전체 얘기하면서 나왔었죠. 고려 초반에 누구랑 싸운다? 거란과 싸웁니다. 거란과 전쟁합니다. 전쟁까지는 아니고요. 미안하다. 거란 100석 정도로 해주죠. 왕건이 즉위하자마자 거란이 사진 보냈다고 했었죠. 사진을 갖고 옵니다. 나 거짓말이. 그리고 왕건은 어떻게 했다? 사진 모가지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 모가지 잘린 게 아니라 사진 뒤에 한 번에 버리고 이게 낙타는 전부 다 다리 밑에다 묶어서 굶겨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고려에는 메르스가 돌지 않았다라는 교수님까지 했었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있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지방 관련된 정책입니다. 지방에는 아직 호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호족들 아직 억누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제도, 지방관스러운 제도긴 한데 사신관 제도라고 나오고요. 이거로는 모자랐는지 기인 제도라고 나옵니다. 요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신관 제도는 일종의 지방관 제도인데요. 그 지역 유력 호족을
그 지역의 사실관이라는 이름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지역을 책임지게 합니다. 중앙에서 보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신관한테 그 지역에 책임을 맡기면서 반란 일으키지 마. 네가 알아서 잘 다스려. 라는 식으로 지방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게 사신관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 세력은 그대로 두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되는 게 기인 제도입니다. 기인, 사람을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누굴 끌어오느냐? 아들 데려옵니다. 이전에 비슷한 제도 기억나세요? 홍익수 앞에 뭐 있었니? 상순위 제도 있었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름 가지고서 헷갈리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제도는 지방관들을 갖다 서울에 불러올리는 제도였다면은 기인 제도는 아들을 불러와요. 명분은 확실합니다. 야, 네 아들 공부해야지. 서울 와서 공부시켜줄게. 서울로 불러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목적은 뭐다? 너 반란 일으키면 네 아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통제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책들 추가로 좀 나오는데요. 그 관리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계라든지 이제 개명교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갖다가 씁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관리들이 지켜야 할 고리를 이야기하면서 중앙의 체제를 잡았던 것이 태조때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가장 큰 컨셉, 태조는 사랑합니다. 뭘? 불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일, 고려는 이 정도 10개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풍요십조라는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불교를 얼마나 사랑하냐. 사실 이전에 태조 왕건 태어날 때 이야기 기억해보시면은 도선대사가 없었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사람이 왕건이기도 하죠. 도선대사가 집독 떨어지거라 라고 얘기했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왕건 아버지가 지웠고 거기서 태어난 게 왕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시점은 불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불교 믿어라 불교 숭상이라 라는 얘기도 첫 번째 나오고요. 그리고 저를 도선대사가 지으라는 데만 지어라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교 행사는 크게 해라. 팔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연등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 행사를 크게 하라는 것까지 10개 중에 굉장히 막 상당 부분을 갖다 불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만큼 불교를 중요시했던 국가가 고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태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시대를 잡아가는 듯 보였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뒤처리가 안 됐죠. 태조한테 뭐가 있다. 10명이 넘는 부인들과 3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외할아버지가 누구다? 지방 호족들이죠. 태조는 지방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감싸는 거죠. 그 결과 수많은 아들들, 왕자들이 왕이 계신 자격이 있는 애들이 다들 외할아버지가 지방 호족들이에요. 그래서 태조가 살아있었을 때 괜찮았습니다만은 태조가 죽은 이후에 태종과 정종 때 가을안의 시대입니다. 태조 죽은 이후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 호족들이 자기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왕규의 난이라는 사건도 있습니다. 왕규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반란인데요. 이 사람 왕족처럼 보이지만 사실 외가촌이에요. 그래서 그 태조가 고려를 통일한 이후에 지방 호족들한테 야 너 이제 좋은 거 줄게 라고 하면서 자기 성씨 왕씨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취도 받았던 사람이라서 이름이 왕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어요. 왕이 죽을 뻔합니다. 겨우 숨어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왕의 군대들이 왕을 구출하고서 반란을 진압하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고생했던 시기가 태종과 정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고 즉위한 광종 닥치고 왕권당합니다. 이 아저씨 두 개의 정책 보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 지방호족들의 세력 기반이 뭘까? 그렇다고 닥치고 얘네들을 때려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얘네들의 세력을 약화시키자 재산 얘네들 노비를 갖다 풀어주자라고 결정합니다. 노비 양건권입니다. 모든 노비를 풀어주진 않아요. 링컨 아저씨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흑암군 시대에 억울하게 노비가 됐던 사람들 일반 양민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노비가 줄어드니까 호족들의 재정기반이 경제기반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왕 입장에서 세금 내는 애들 늘어나고 군대 오는 애들 늘어나게 되면서 왕권 강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야 아무나 관리시켜주지 않을 거야 강화제입니다. 이
이미 중국에서 시행할 수 있었던 과거제가 있습니다. 아, 중국 같은 경우에 일상 강단한 때부터 과거제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거제를 도입하면서 능력 위주의 관리를 선발합니다. 자, 능력 위주의 관리 중에 왕권 강화에 들어갑니다. 왜? 네. 있는 세력 집안의 사람을 높은 관직에 올리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아무래도 세력이 약한 집안의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위주의 관리 선발을 통해서 왕권 강화합니다. 그래서 광종 때는 황제까지 이야기합니다. 황제를 칭하고 그리고 이제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려는 되게 당당하고 연호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황제임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시기도 많습니다. 사실 그 가장 큰 원동력은 중국에 제대로 된 황제가 없기 때문이긴 합니다. 중국이 좀 막장스러운 시대이긴 해요. 이러다 보니까 고려가 추탄주에 굉장히 자주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광종, 황제를 칭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때 궁예를 알고 있었던 이유는 태조왕건이나 드라마 때문이었죠. 초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이어서 광종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제국의 아침이었습니다. 물론 드라마 쫄딱 망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식 광종 때 왕권 강화를 했고요. 뭐 경종 때는 한도를 물러서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이 지방왕족들의 반발을 불러왔을 거고요. 그래서 경종 때는 한도를 물러서는 것도 보이지만 성종 제도 정비하면서 중앙집권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 아저씨는 제일 처음에 보냈느냐? 큰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이쪽에 적을게요. 일단 건의사항부터 받았어요. 왕이 즉위하자마자 신하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나라가 고려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 생각하는 바 있으면 건의사항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건의사항에서 채택된 것이 최승로라는 아저씨가 올렸던 시무 28조입니다. 2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 내용들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채택된 이 개혁안 굉장히 과격한 개혁안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교 정치를 하자. 불교 좋다. 사람들의 정신을 안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불교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작작하자라는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유교식으로 해야지 나라들이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교를 장려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열심히 키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거 6대 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섯 명이구나. 미안하다. 6대 왕 평가합니다. 무슨 소리 하나 안 듣는데. 5대 왕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과거 왕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얘들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를 하고 잘한 건 계승하고 못한 거는 개선하거나 폐지합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을까? 좋은 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좋아요. 과거의 정책들을 평가해서 거기서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좋은 건 개선하고 나쁜 거는 중단하겠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왜 위험하냐? 예를 들어서 과거왕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경종을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종의 한 일이 몽땅 다 나쁜 일이었습니다. 경종은 그래서 나쁜 놈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나쁜 놈이 왕으로 만들어준 나는 어떤 왕이 되지? 나쁜 놈이 될 수 있지. 이런 걸 왕의 정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왕이 내가 왜 왕으로서 너희 다스리느냐? 우리 아빠가 왕이었거든. 우리 아빠가 나한테 왕위를 물려줬거든.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에 자기 앞에 왕을 갖다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린 자기도 나쁜 놈이 될 수 있고 왕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일이 뭐냐? 이미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나은 미래로 대비할 수 있었다. 좋은 의미로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정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방관 파견하자라는 얘기도 해요. 이제는 뭐다? 파견입니다. 사신관은 그 지역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지만 이제 파견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사실 모든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12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이 행정구역이에요.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자, 목을 다스리는 지방관 이름은 뭐야? 이게 왠지 모를 것 같아. 대충 찍어봐. 너희들이 아는 명칭이야. 복사로 시작해요. 복사입니다. 찍었는데 맞았지? 잘 기억해두고. 그래서 복사를 확인하기도 해요. 전부 알아보신 거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 정비라고 그냥 우리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여러 가지 체제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그 다음 왕 때까지 조금 더 마무리 작업이 이어지긴 하지만은 고려 초반기의 주요 왕들, 요 세 아저씨, 세종, 광종, 성종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왕들은 여러분들 이름과 업적까지 좀 자세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초기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책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을게요. 책에서 이제 있는 얘기들은 그냥 기본적인 얘기들, 그리고 방금 설명한 거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태조 때 영토학산까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체제를 갖췄고, 그리고 이제 광종 때 왕권 강화하면서 안정시켰고, 그리고 성종 때 제도 정비하면서 마무리 짓는다라는 얘기들 나왔습니다. 교과서 이제 71페이지 중앙. 중앙